가슴에 품고 또 삶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가끔 보셨습니다만은 그 초등학생들이 시험지에 답을 썼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또 재밌는지 그것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많이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요, 그 폭우가 와서 수해가 났을 때입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저학년들에게 수해가 나서 집을 잃어버린 우리 수재민들에게 위로의 한 말씀 적으세요.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사성이 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할까.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수재민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재민아 힘내라. 뭐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이렇게 썼는데 처음에는 막 웃었어요. 저도 성은수 씨고 이름은 재민이로 알았다. 그래서 막 웃었는데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에게 집을 잃어버린 수재민에게 사실 뭘 한마디 하라고 하는 그 말에 사실 애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또 무슨 힘이 있다고 영향력을 주겠습니까만은 그 아이가 준 말이 사실은 정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라, 힘내라. 사실 보면은 뭐 생수 몇 개 갖다 주고 뭐 라면 갖다 주고 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생들의 눈으로 본 세상이 단순한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날카로운 면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초등학생 시험 문제 하나가 또 유출이 됐는데 질문이 뭐냐면 국가 살림을 위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누었을지 계획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예산이죠. 국가 예산인데 초등학생이 최순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주 시사성이 있는 얘기죠. 국가 예산을 어디에 쓰는가. 우리 그분에게 물어봐. 이렇게 됐어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얼마나 잘못되고 무지함이 초등학생들의 그 깨끗한 영혼을 국가 예산을 쓰는 국가 예산을 쓰지 못하고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을 썼는지 참으로 슬픈 이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만은 사실은 참 우리의 마음은 참담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들 힘드셨습니까?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 정치인을 걱정하는 이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라는 것은 사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저는 뭐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 목사님의 견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설교 시간에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무슨 정치 얘기를 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또 이해관계에 얽히고 상황에 얽혀서 다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강단에서 또 제 사사로운 견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적 사상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를 볼 때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그 중에서 정치라고 봅니다. 정치를 잘해야 그 나라가 흥하고 쇠하고 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국민이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입니다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 좋고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들 사랑하는 정말 좋은 정치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무슨 당이냐고 물어보시다면 저는 예수님 당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박쥐 같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줏대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답이 아니라고 봐요. 정말 저는 국민을 위하고 또 나라를 위한 그런 정치인이 정말 나온다면은 당당하게 제가 강단에서 말하겠어요. 그분을 지지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무리 사람들이 바뀌었지만도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라기보다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또 그렇구나 마찬가지구나 하면서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어서 한탄하는 것이죠. 요즘에 빗개 들고 하야하라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에게 그러면 누가 대신 가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도 얘기를 못해요. 왜냐? 대안이 없어요. 전 국민이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누구를 따르고 싶은데, 누구를 세우고 싶은데, 누구를 좀 바꿔놓고 자리에 올려서 그분을 좀 세워서 나라를 희망을 갖고 싶은데 그런 분이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인물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정치적인 환멸과 실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도 그런다 그래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 대선 후보 둘 놓고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데 둘 다 싫어가지고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는 것도 싫어가지고 막 텔레비전 뉴스를 채널을 아주 끊는다는 거예요. 어떤 카페는 우리는 TV 뉴스를 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님들 모은대요. 그 정도로 정치적 환멸을. 그래서 다 나쁜 사람인데 덜 나쁜 사람을 뽑자, 이게 그들의 생각이라 그래요. 그만큼 세상적인 어떤 지도자는 항상 우리에게 실망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과 폭동이 일어날 거고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이런 어린아이의 영혼까지도 피폐케 만든 답을 쓰게 만드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러면 참담하고 환멸을 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뭐 촛불 들고 나가고 우리도 뭐 서명하고 이렇게 뭐 행동을 옮겨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것은 지금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들은 지금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속에서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반 30명 아이가 있는데 10등 한다 그래요. 10등. 그러면 잘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걱정을 합니다. 10등 해가지고 너 어떡할래? 그럼 나머지 20등 밑에 애들은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 꼭대기에 있는 아이들 몇 사람도 바둥바둥거리고 대부분 7, 80% 아이들은 아예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아예 포기를. 이 땅에 청소년들이 그렇게 울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막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어디 보내달라고 그러고. 청년들은 바늘구멍 같은 취업 때문에 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취업이 안 돼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말이죠. 야, 29에 결혼했다고 온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고 말이에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 소망. 내일은 좀 좋아질까라는 기대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진로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내일의 소망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보이고 지금 희망을 얘기하고 내일은 잘 될 거야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매장을 당할 지경이 되어서 돌을 맞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역시 소망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쓰신 편지인데요, 당시 로마 교회는 제대로 구성을 갖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어찌 되었든지 로마로 가게 되었던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과 또 그곳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또 전도가 되어지고 또 이방인들, 여러 곳에서 모인 이방인들이 또 소수 인종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건물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자발적 공동체로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나름대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곳에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정말 어설프게 시작된 로마 교회가 굉장히 많은 갈등과 문제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조직이 딱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더 갈등이 많겠죠. 내적으로는 그들의 그 어떤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오랫동안 유대교를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적인 그 틀 안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도 율법을 믿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자기들만 전통적으로 받았던 할례를 강요하는 이런 우스운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그것들을 거절하고 또 유대인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자기들도 역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고집했던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섬겼던 우상 숭배라든지 관습이라고 여기는 그런 미명하에 여전히 대대로 섬겼던 우상들을 그냥 섬기고 그 관습을 지키면서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여기서 또 서로 비난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굉장한 갈등과 파벌과 줄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이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 안에 이런 괴리를 굉장히 느끼고 있었죠. 지금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가르치는 믿음은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세상을 원수로 삼아야 될 것인가, 세상이 악한가 선한가, 아니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가, 막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을 때 바울이 주신 해결 방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행동 윤리를 가르쳐줄 줄 알았는데 바울은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거죠. 갑자기 동문서답처럼 여겨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오늘 함께 계신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심령의 갈등, 가정의 갈등, 교회 내외 구성원들의 갈등, 많은 문제점과 의문을 갖고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끝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해결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특별히 8장 후반절에는 이 말씀을 명령조로 하고 있어요. 설득해서 안 된다는 거죠. 설명해서 납득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수만 가지의 갈등들이 떠나가고 우리도 희망을 갖게 되는 복된 주일날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로마서 15장 9절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 영광, 주께 감사, 주의 이름을 찬송,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지금 바울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 많은 성도들, 정답을 바라는 성도들, 희망을 말해달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과 문제점들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우리 죄의 문제만큼 컸겠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문제만큼 컸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좀 잃어버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관계가 좀 악화된 이런 일들이 내가 죄인으로서 지옥 가는 것만큼 중대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었고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예약받은 귀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문제가 많지만 더 큰 즐거움이 올 때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밤에 고민이 많이 돼서 노트에 적습니다. 아 내일 되면 애 대학 등록금도 내야 되고 아 우리 어머니 병원비도 보태야 되고 또 우리 이제
큰딸 시집 가는데 시집 갈 돈도 모아야 되고 막 그런 남편 월급이 뻔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고도 대답이 안 나와. 막 수십 가지 지출 계획을 써놓지만 수입은 너무 없어. 막 속이 상해갖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잠 못 이뤘는데 아주 늦은 밤에 퇴근한 남편이 여보 기뻐해. 500억짜리 로또 복권 당첨됐어. 그리고 500억짜리. 너무 크게 불렀나?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엄청난 거 당첨됐어. 그 순간에 이 아내의 근심과 염려는 순식간에 종이 한 장이 되고 마는 거죠. 왜? 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죠. 한 방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 여기도 문제, 여기도 문제, 그냥 진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것이 멸망받는 문제만큼 큰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로 이 절망을 다 이기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감사를 모를 때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자충 우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인처럼 한 행동이 결국은 싸움꾼에 불과한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 국민이 화가 나 있고 막 그냥 분노하고 싶고 돌을 던지고 싶고 막 이런 짜증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한낱 싸움꾼과 비판하는 한낱 비판 세력과 대안을 가진 이 비판자는 분명히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냥 무너뜨리고 끝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정말 100여 년 전만 해도 유럽의 그 영국, 뭐 프랑스 등 열강들 몇 나라와 그 다음에 뒤를 따르는, 바짝 따르는 나라가 러시아였다고 하는 거죠, 러시아. 그래서 다음 100년 후에는 유럽의 강호와 그 다음에 러시아가 대등하게 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택하지 않았어요. 소련이죠. 공산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오히려 미국이 부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금도 힘들어하잖아요. 그 뒤를 밟은 곳이 중국도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는데 그렇게 공산주의를 택하면서 또 이렇게 사그러들었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잘못된 거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판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만 했지 세우는 방법을 몰랐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다 잡아 죽여, 부모도 죽여 하지만 세우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몽상가들이 만든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판하고 때려부시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그 뒤에 새롭게 세울 나라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그 변화되는 문제가 뭐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마워하는 마음이다. 고마워하는 마음. 여러분 부부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인꼬부부지만 집안에서는 싸움딱 부부죠. 그죠? 집안에서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애들이 다 압니다. 애들이. 우리 엄마는요 목소리가 두 종류예요. 집에서 남편 아빠한테나 나한테는 목소리는 쨍쨍쨍 하는데 뭐 집사님 그런 목소리가 싹 바뀐대. 엄마는 이중격이다. 하는 어쨌든 우리는 집안에서 모습과 밖에서 모습 다 우리 아유 저는 남편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들이 있죠. 가끔씩 보면 아 저는 남편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저런 아내하고 살아 아유 그 집 가면 다 똑같아요. 당장 바꾸자 그럴 거예요. 하여튼 가정의 문제 다 마찬가지. 여러분 그 갈등 해결하는 방법은 열 가지 싫어하는 것보다 비판하는 것보다 한 가지 고마워하는 것을 말하면 그 가정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상처 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비판할 거 너무나 많고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넘쳐나게 많은데 그에게 고마움을 얘기하고 그의 잘하는 점을 격려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바울처럼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뭐냐면
빚진 자 의식, 빚진 자 의식.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못나고 잘난 맛의 싸움꾼으로 살았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이 고마운 마음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매맞음을 당해도 감사하며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과 고난과 억울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불일듯 일어날 때에 수만 가지 우리의 문제들이 보잘것없는 문제로 보여질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선명하게 부활의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네, 이제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즐거워야지 누구누구만 즐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기관만 즐거웠어도 안 되고 어느어느 교구만 즐거웠어도 안 되고 어느어느 계층만 즐거웠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등과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누구는 기쁜데 누구는 슬프기 때문이죠. 누구는 행복한데 누구는 불행하기 때문이고 누구는 높임을 받는데 누구는 멸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과 15장은 로마 교회 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씌어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가진 문제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었고 자기들의 주장과 관습과 자기들의 어떤 전통에 관한 문제들 때문에 싸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 아디아포라 논쟁이라 그러는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과거에 그랬잖아요. 뭐 예복을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강대상을 어디다 놓느냐, 예배당은 어떻게 건축을 하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렇지만 참 오래 예배드리고 오래 신앙생활할수록 한 주에도 뭐 십여 차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들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교회 갔더니 예배를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세 보니까 세 번을 하더라고. 세 번 그 따라를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 의식이 막 복잡하고 뭐 보고 또 내려놨다. 그렇게 해서 물론 예배 드리는 게 나쁘다는 의미를 꼭 드리는 건 아닌데 얼마나 예배가 힘든 예배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교회가 너무 예배가 복잡하다고 어렵다고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인데 그 본질을 못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의자를 오늘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장의자에 앉았습니다만은 장의자를 싫어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청교회 등록하기 전에 그게 원청교회는 장의자야 일반 개인의자야 물어보고 개인의자면 내가 등록하고 장의자면 내가 등록하지 않을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은 혹시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의자면 어떻고 개인의자면 어떻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어떻고 여러분이 강대상 올라가고 제가 밑에서 설교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는 교회가 진짜 되는 교회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처럼. 그러나 그 교회의 분쟁의 이유가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아디아포라들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교회 승합차를 사야 되는데 H사를 살 것이냐 뭐 K사를 살 것이냐 S사를 살 것이냐 하고 세 파로 나눠가지고 싸웠는데 결국은 한 파가 이겨가지고 그 차를 샀는데 두 파는 교회를 옮겨서 네? 다른 교회를 세웠다. 이런 일들이 우스운 얘기 같지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시발점인 거예요. 그게 이유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파고드는 거예요. 가정사를 파고들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점점 커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큰일입니까 여러분? 끝이 안 보이는 절망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제 아버님 목사님하고 그 노회를 갔었는데 그 한 2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노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인데 한 10년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도 너무너무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한 10명도 안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도 연세도 좀 있고 또 노예일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예를 오셨는데 승용차를 새 거로 바꿔갖고 오셨는데 그때 제일 좋은 승용차 예, 그걸 타고 오신 거예요. 국산차 중에서 제일 좋은 차. 물론 중고차를 사셨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 너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10여 년째 지원하고 있고 훨씬 큰 교회에 다니면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급의 소형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났어요 좀.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지원받는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10명 다니는 목사님 저런 차를 타고 다녀도 돼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살짝 하신 말씀이 제게 굉장히 목회에 지금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계시면은 내가 이렇게 목사님 칭찬하는 얘기를 안 할 텐데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 가셨는지 묻지 마시고 하여튼 지금 안 계셔요.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혀 제가 예상 밖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얼마나 저런 차를 타고 싶으면 이렇게 타겠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만 가지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저런 목사님 저거 차를 탈 수가 없는 분이고 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타도 우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타고 싶으면 얼마나 그 차가 타고 싶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아니 심지어 도와주고 있는 내 앞에서도 그 차를 타고 오겠니? 그냥 예쁘게 봐주자 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지 가서도 가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돕고 있는데 돕는 교회는 아주 어렵게 생활하는데 선교지에 계신 분은 외제 고급차 타고 가정부 두고 기사 두고 살아가고 있어. 그런 모습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화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은 바 사명으로 돕는 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질투심과 비판력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잘못을 지적하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라고 동의를 얻으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흉을 보고 세력을 모으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절망으로 가고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용납하고 봐줄 것인가?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숙한 자가, 강한 자가, 믿음이 있다고 한 자가, 먼저 믿는 자가, 직분이 높은 자가 용납해줘라, 봐줘라. 그래야 갈등이 해소되고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쁘게 봐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예수 믿은 우리 남자 성도가, 교회에서 야유회 간다니까, 음료수 한 박스를 탁 들고 왔는데, 음료수 따라고 가보니까, 음료수가 아니라 두꺼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주 한 박스를 갖고 왔어요. 교회에서 야유회 간다. 모르니까 그러죠. 목사님 지난주 신방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담배 한 보루를 저한테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비난할 필요 없고 가시거리를 삼을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왜? 처음 믿었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죠. 당연히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분쟁이 많고 시끄럽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 직분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아직 초신자들을 아주 깔아뭉개고 멸시하기 때문에, 잘난 척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을 막 멸시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처럼 교회가 많은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교회 건물들이 동네마다 랜드마크처럼 세워졌던 부흥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오늘날처럼 교인들이 설교를 많이 듣고 신앙서적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적이 과거 어느 때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본질인 구원의 열정, 복음이 사라지고
아디 앞으로 논쟁,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에 너무 목숨을 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때 갈등은 떠나가고 소망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못할 말에서 마음에 못이 되고 그런 상처를 줬던 성도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좋은 자, 직분이 높은 자, 먼저 믿은 자라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분들을 봐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분들이 즐거워한다면 내가 좀 슬픔을 감수하는 이런 태도가 될 때 우리의 갈등은 그날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프면요 다 웬만큼 봐주잖아요. 제일 문제는 음주운전자 봐주는 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술 먹었다고 해서 이게 좀 미약해갖고 이렇게 했다는 거 봐주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몸이 아프거나 어떤 상황이 너무 힘든 사람은 좀 봐주잖아요. 배려해 주잖아요. 우리가 노약자 배려해 주는 것처럼 아픈 사람 배려해 주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혼도 상처를 입으면 아픈 겁니다. 상심한 심령, 병든 영혼, 깨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엔 멀쩡한 옷을 입고 하고 신분도 멀쩡하고 환경도 멀쩡하고 재력도 있고 배운 사람인데 심령이 다 망가지고 깨어진 상처투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옆자리에 여러분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툭툭 내던진 말이 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경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지금 영혼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영혼이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봐줘야죠. 용납해줘야죠. 강한 자가 먼저 믿은 자가 용납해줘야죠.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과 같이 나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소망,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지나갈 때 사랑의 쌀떡 나눠주는 시간인데 7시인데 그때 벌써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왜 벌써 오셨냐 그랬더니 그냥 이게 쌀 받으러 왔다고. 나중에 한참 있다 3시간 후에 와야 되는데 일찍 오셨어요. 왜 그러니까 1등으로 받아가려고. 누가 먼저 와서 쌀 떨어지면 안 되니까 1등으로 받으려고 왔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절박한 게 그분들 마음인데 제가 너무 흐뭇한 장면을 또 봤어요. 낮에 무슨 일이냐면 쌀을 받아가는 세 분의 어르신이 있었는데 나이 좀 있는 어르신이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어르신한테 어깨를 톡톡 두들기면서 참 잘했어, 그렇게 해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세 분 다 받아가시는 모습인데 막 칭찬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뒷걸음질 치면서 좀 따라가면서 들었어요. 도대체 뭘 잘했다 그러는가 쌀 받아가면서. 그랬더니 정말 제가 은혜스러운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가운데 있는 그 어르신이 쌀을 한 주에 한 번에 받아갈 때 최소한 두 번에서 세 번씩 속여서 받아갔다는 거예요. 속여서. 여러분 도사입니다. 한 번은 받아가고 집에 가서 옷을 바꿔 입고 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고 또 받아가고요. 화장실 가서 모자를 안 쓰던 걸 쓰고 안경을 끼고 나와서 다시 받아가고. 예. 그래서 세 번까지 받아가는 아주 능숙한 우리 할머니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번만 받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잘했어, 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 잘했어, 두 번 세 번 받아가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지. 여기서 제가 확 은혜가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지. 저렇게 쌀 떨어져서 못 받아갈 끝사람도 생각해야지. 너 욕심꾸러기로 살아서는 안 돼. 정말 보람을 느꼈어, 보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끝자락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사장이 직원 맨 끝에 직원 한 사람까지 생각해 준다면 그 회사는 소망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이름 없는, 정말 교회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정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외형적으로는 볼품 없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끝에 닿을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 내년도에 목회계에게 정말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끝자락에 한 성도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장선 몇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활약하는 멋진 활동가들의 교회가 아니라, 저 끝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처져 있는 그 마지막 한 사람이 행복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 갈등들을 덮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자,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이 참아줘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이며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라. 예.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겠어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고요, 절망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흑백 논리로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고 죽이는 것은 악령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황이든지 죽어야 되겠다, 절망이다, 끝이라는 마음을 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 선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소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동문서주 날뛰며 너무너무 열심히 현실적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돌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냅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딱 아래죠.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할 테니 건강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복음 전하는데 너무나 불편합니다. 딱 그거 하나 얘기했어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도 기쁜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달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내가 건강하면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울 자신보다 바울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가 건강하면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아프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더 열심히 일할게요. 내가 부자가 돼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게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없을수록, 약할수록, 못할수록 더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인생으로 시리에 빠졌을 때 절망의 순간이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성령님을 구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 달입니다. 너무 놀라셨죠? 11월 달.
가끔 우리 어르신들한테 60대 이상 되신 분들한테 연세가 어떻게 되시 물어보면 한참 계산하세요. 이렇게 몇 살인지 잘 모르고 3년째 4년째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세월이 빨라요. 너무 빨라.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성공할 때도 있었고 정말 아플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 선택하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들어올 때와 나올 때에 분명히 태도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한숨과 비판과 슬픔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자로서 힘차게 저 문을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